10만 59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머큐리의 테마는 메타버스 통신장비 5g/6g이 가 있습니다. 머큐리, 은,는 정보통신장비, AP, 광케이블 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며 국내 3대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장비의 제조,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통신용 광케이블을 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에도 지속 판매 중이며 기존 유선전화 교환기를 IP화한 티드케고 및 군위성 통신장비 사업을 수행함 내 차산업 혁명을 주도하게 될 핵심 인프라인 무선 5g와 10기가급 인터넷의 구축 확대에 따라 통신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8월에 설립되어 통신장비, 네트워크 시스템, 광케이블의 생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인천시 서구 가테울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단말 장비, AP, ONT, 게이트웨이 등, 광통신, 광섬유, 광케이블 등, 컨버전스, 교환장비, 스위치, 위성장비 등로 구성됨 대시 주력 매출 품목인 유무선 공유기, AP의 경우 국내 통신업체 3사에 모두 납품 중이며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케이블, 티드케고 등의 국내외 판매 부진에도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국내 통신사양 유무선 공유기 공급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정부의 디지털 6.1 정책과 함께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유무선 공유기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5g 라우터, 홈서버, IoT 장비 등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하며 매출 성장 가능. 전망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머큐리의 시가총액은 93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머큐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21위입니다. 머큐리의 상장 주식수는 1486만 434주입니다. 머큐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머큐리의 퍼은 33.5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3.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7배, 5,9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 원, 34억 원, 5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 원, 82억 원, 57억 원입니다. 머큐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2번지 66%이고 유보율은 1036.7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03이며 전일 대비해서 3.77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2 마이너스 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큐리의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3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380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36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머큐리의 종가는 6,310원이며 주가가 머큐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머큐리의 종가는 6,310원이며 주가가 머큐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머큐리는 거래량 17,09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76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017주, 키움증권에서 2,071주, 삼성에서 1,893주, 유진증권에서 1,56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18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503주, 한국증권에서 2,144주, 유진증권에서 2,009주, NH투자증권에서 1,40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3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머큐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